마리 앙투아네트 아시죠? 마리 앙투아네트 이름 들어보셨죠?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루이 16세의 부인,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왕으로 왕비였죠. 그래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좀 기름을 붓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 프랑스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나치게 좀 악마화한 경향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 마리 앙투아네트 하면은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장 유명한 대사로 알려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당시에 이제 성직자와 귀족 계급 이 전체 프랑스 인구의 2%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귀족 계급, 성직자 계급이 전체 국토의 40%를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40%에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제3계급, 그냥 일반 평민 계급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세금과 어떤 이 삶의 무게를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먹을 빵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라 그랬다 그러죠? 아니 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그러세요? 교양없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얘기는 아니랍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말이 유명하죠. 뭐 이게 본인이 했건 안 했건 간에 무슨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세상 불쩍 모르고 진짜 자기 혼자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우리 저희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른들한테 한 번쯤 꼭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번 이제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그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가 6.25 동란을 직접적으로 겪으신 세대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지나오시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야, 나 때는 말이야 뭐 보릿고개 때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내가 진짜 밥을 많이 굶었어.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 그랬죠? 왜요? 쌀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 누가 지어낸 얘기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며 허탈한 웃음을 짓게 되는데 이유가 뭐죠? 풍족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어이없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나이가 충분히 들었는데도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나이를 똥꼬로 먹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교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더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교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이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한 속죄라는 말이 오늘의 키워드인데 이 제한 속죄라는 말은요, 제한된 사람만, 한정된 사람만 속죄를 받았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을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의 반대말은 보편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 구원하고는 또 다른 말입니다. 보편 구원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라는 말이고요. 이 보편 속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 속죄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오히려 생소한 것이 이제 제한 속죄라는 개념이 오히려 훨씬 이제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타당해
보이십니까? 저도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니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제로 하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때 다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근본적인 복음의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이 초대가 자연인 상태로서는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기관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그분이 진짜로 누군가를 구원할 결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 구원이라는 깃발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다 꽂아놓고 자 지금부터 출발해서 저 정상에 다다른 사람한테 내가 구원을 줄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빵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케이크를 안 먹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라면 안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빵이 없어서 아빠 죽을 것 같아, 아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왜 케이크 안 먹었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야, 라면 먹으면 되잖아. 왜 라면 안 먹었어? 이거 뭐라 그러죠? 제휴법이라 그러죠. 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쌀을 비롯해서 모든 먹을 것이,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를 해서라도 지금 먹여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뭔가를 그 시절 그 부모님들 피를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머리를 깎아가지고 자식들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렇다고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한테다가 맡길게. 너 이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젠 니네가 죽는 거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알아서 해봐.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젠 네 차례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로 구원할 마음이 있는 어떤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 여기에 구원이라는 게 있어 라고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 고지를 보여줘 놓고서 이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냥 내던져 놔서는 진짜로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구원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참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면 진짜로 그것이 유효하게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이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지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만약 그게 진짜 진심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러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부르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게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의롭게 했다, 칭의다, 의롭다고 불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상태를 보고 영화롭게 됐다, 글로리피케이션 했다,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의롭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를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두지 않으셨다란 말이야. 야,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으면 오케이, 옆에 사람. 너 안 되면 너 옆에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제를 맡겨놓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률을 오징어 게임하듯이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미리 아시는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이 유효하게 의미 있게 진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100명 모아놓고 이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착순 30명만 내가 딱 구원해 줄게. 누가 믿는지 내가 딱 지켜볼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그냥 택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내시겠다.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나의 은혜를 너에게 닿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격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로는 이 사랑이 뭔지 모르게 느껴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 흔들리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방황하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의심하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이 길로 걸어가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제한 속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왜냐하면 이 풍기는 뉘앙스가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 속죄라고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특별 속죄. 네, 뭐 좋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말의 의미 자체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특별한 존재들, 그분의 사랑을 독차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당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연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나머지 책임은 네가 져라. 아니요. 그건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구원이라는 것을 던져두시고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을 모집하셨다면 저는 진작에 그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부터 탈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상태로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사위 굴리듯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모든 이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의 제한을 받는 굉장히 연약한 구원이 되고 만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모독이라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은요, 충분히 능력과 그 효과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헛되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냥 어찌 될지도 모르는 내가 일단 죽어놓을 테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면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라는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쫓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향해서 그냥 화살이 박히듯이 날라와서 박히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삼위일체 시리즈를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인 반인반신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인 척 이 땅 가운데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고통을 못 느끼시면서도 막 고통을 받는 척 연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또 이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인데 워낙 성스러운 삶을 사셔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 없이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우리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바로 그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이 지은 범죄에 대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 그 자신이 되셨어야 됩니다. 신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 100% 완벽한 인간으로서 등가 교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은 한 사람의 죄밖에 담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야 됩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아담 이후로부터 종말 때까지 있을 모든 인류의 이 죄악을 담당하는 신적인 저주를 받아내야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의 피조물에게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 그분의 의로움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것,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존재하도록 하신 그분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무한하신 능력으로 쏟아 부으셔야 하는 그 심판,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의 심판을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진 그 존재,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의로움을 가진 그 존재가 바로 인간 그 자신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으시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셔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유효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네네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누군가 행운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바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속죄사역에 이 선택한 자들을 특별하게 구원해내시는 속죄해내시는 그 효과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나씩 거쳐나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하게 되어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우리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해주신 그 선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확률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뺑뺑이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를 특정하여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증명의 모든 노력으로부터 파산을 선언하고 내가 어찌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뭐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완전히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로 시선이 옮겨져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신 이유,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당신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고 깨닫고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제한속죄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증명해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증명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증명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이며 내 믿음의 순수성은 어느 정도까지이며 순간순간 흔들리는 내 믿음은 이건 내가 어제는 구원받았다가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방금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풍요로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끊임없이 발발발발 떨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테이큰 영화 아시죠? 테이큰 영화 아십니까? 2009년에 나온 건데 리암 니슨 주연의 딸이 마피아에게 잡혀가자 아빠가 어떻게 해요? 물불 안 가리고 그 딸을 구하러 마피아한테로 딱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능력만 낼 수 있다면 진짜 딸을 내가 온 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막 리암 니슨이 막 마피아 본진에 들어가가지고 총 쏘고 칼 휘두르고 해가지고 딸을 구해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이 구출된 이후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서 막 아빠에게 아양을 떨면서 이러는 거예요. 막 식사 시간에
아빠 나 밥 진짜 잘 먹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위험에 처하면 아빠 나 또 구해줄 거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새나라의 어린이죠. 막 내가 또 잡혀가면 아빠 나 또 구해줄 거죠. 나 예쁘죠. 나 잘했죠. 나 구해줄만한 사람이죠.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우스워지냐고요. 얼마나 코미디가 돼버리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완벽한 모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과 모습이 되도록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뭐예요? 정관사,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어요. 원어에도 정관사. 그 아들, 그 아들의 형상과 모습대로 되도록,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예수님과 형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어디 던져놔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버리시고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고 그분의 아들로서 누리는 온갖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달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깨달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이토록 확실하게 받은 구원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스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적용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깨달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참 잡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실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그들 가운데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확률 게임을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저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매우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고 우상 숭배와 어떤 이런 굉장히 거대한 신전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굉장한 반대와 박해에 부딪혔습니다.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하고 손절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하라 라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구원할 사람 바로 나의 백성 내가 구원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그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더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우리 여러 연결된 우리 빈님들이 이 자리에 이 복음이란 것과 닿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대강이지만 어떤 과정들이 있어 왔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의 사역이 저에게 목사라는 이 직분을 주신 이 일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속에서 일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전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 흔들리는 부분들,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목사된 자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찾아내시는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의로운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 속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오히려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눔의 시간을 갖죠. 서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와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졸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우신이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이 특별한 속죄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더 깊이 누리고 깨닫고 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와 깊이를 내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복음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내 주변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과 친절 그리고 복음 전함의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 가운데 그저 경험하는 자로서만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사역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사역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